자, 반복문은 배열을, 또 배열은 반복문을 필요로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세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저는 이전 시간에 우리가 만들었던 요 코드 있죠? 유저의 목록을 가져오는 저 코드를 복사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루프 그리고 array 자, 여기다 붙여넣기를 했어요. 자,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기 있는 요 각각의 사람의 그 이름 앞뒤로 li라고 하는 html 태그를 좀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만들어지는 결과는 이래야 됩니다. 자, html 태그가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생긴 코드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 이 반복문이 폭발적인 효과를 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야 될 것이 여기 지금 코드가 몇 개 있어요? 세 개죠. 데이터는 세 개죠. 근데 세 개가 아니라 1억 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1억 개일 때 어떤 경우에는 앞뒤로 li를 붙이고 어떤 경우에는 뒤에다가 콤마를 붙이고 여러 가지 형식들을 우리가 달리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자, 이런 때 이걸 수작업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자, 이걸 기계한테 시키는 겁니다. 그때 핵심이 반복문이라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자, 포문을 이용할게요. 포문 int i는 0이고요. 그리고 몇 번 반복하면 돼요? 세 개니까 세 번 반복하면 여기다 3이라고 적으면 돼요. 그리고 i의 값을 1씩 증가시킨다 라고 이렇게 포문을 적고요. 그리고 제가 sout li 더하기 li.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저스에 i의 값이 1씩 증가하잖아요. 0부터 어디까지? 3보다 작을 때까지. 그럼 그게 어디서 활용될 수 있겠어요? 색인에 활용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요걸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1억 건이라면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 여러분들 빅데이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자, 빅데이터는 이 거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테크닉들을 얘기하는데 물론 이런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하지 않지만 이 빅데이터라는 현실의 복잡성을 다 떼놓고 나면 결국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은 반복문과 배열, 이것에 해당되는 작업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엄청난 힘을 갖게 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만약에 여기 있는 요거를 li가 아니라 콤마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출력된 결과가 필요하다. 그럼 이걸 콤마로 이렇게 바꿔주고 실행을 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물론 이제 마지막에 있는 콤마를 없애고 싶다. 그럼 여러분이 조건문과 같은 걸 통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콤마가 동작하지 않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때요? 반복문과 배열이 결합하니까 엄청나게 폭발적인 효과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양한 형태로 이것들을 한번 활용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 깜빡한 게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반복문은 똑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값을 두 개로 바꾸면 얘는 문제가 없을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array index out of bounds가 뜹니다. 즉, 실제 배열은 값이 두 개인데 여기 3이라고 박혀있기 때문에 얘는 없는 값을 가져오게 돼요. 예, 그리고 제가 이걸 4로 바꾸고
요걸 내용을 추가를 한다고 하면 또 값은 4개인데 값 3개밖에 못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점 하나만 찍으면 이게 용이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를 어떻게 바꿔요? users에 length로 바꿔주면 이 배열의 값이 몇 개냐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지능적으로 변화하는 반복문을 만든 겁니다. 정말 좋지 않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은 제가 깜빡하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진짜 끝!